1년 전 지방 소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젊은 연인이 다정한 모습으로 데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중년 여성은 젊은 남성의 부인이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다. 내가 다 설명할게. 됐고, 너 당장 따라가. 따라가. 봐봐. 나. 아, 내 말 좀 들어. 나오라고. 나와. 나오라. 나와. 그거 좀 듣고 얘기해. 사람들 보잖아. 왜? 칭찬 한 번 안 하보지? 아, 진짜 아는 동생이야. 아, 얘가 장난친구라고. 아, 야, 너 빨리 말해. 내가 네 애인이야. 오빠! 진짜 아무 사이 아니야. 아, 믿어줘, 어? 뭐야, 오빠? 그럼 이 늙은자다가 진짜 부인이야? 네. 어? 늙은 아줌마? 그래! 너 늙은 아줌마한테! 어, 잠깐만! 잠깐만! 자기 이거 놓고 얘기해!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해 격분한 아내. 이 부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로부터 얼마 후. 자기야. 그래, 진짜 확실해. 딱 한 번만, 어? 내가 그동안 손해본 거 한 방 해결해 줄게, 어? 5천만. 5천만 해주라. 아, 진짜. 아, 그만 좀 해. 내가 은행이야? 맨날 돈 타령이야. 잘했어요. 야, 아, 니들은 무슨 연락도 없이 오냐? 엄마랑 나도 이렇게 사생활이 있는데 연락 좀 하고 와. 신경 끄세요. 엄마한테 이미 연락했거든요. 신경 끄는 이 말버릇 좀 봐. 어른한테. 어른은 무슨. 저기요, 데크하고 저하고 몇 살 차이도 안 나거든요. 무슨 어른이야. 아, 시끄러워 다들. 여튼 난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자기야, 그러지 말고. 뭐야? 엄마한테 또 돈 얘기했어? 그러네, 분위기가 딱 그래. 아, 몰라 몰라. 아, 조용히 해. 아, 진짜 더럽고 지사해서. 아, 당신이 나 이렇게 무시하니까 얘들까지 다 무시하잖아. 나 몰라. 나 나가는 거야. 아, 몰라. 아, 또 어디 가는 거야? 아, 몰라. 엄마, 아, 또 어디 가? 가출하겠다는 연하남을 말리는 엄마와 두 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 아, 진. 그냥 보내. 너 무슨 소리 그렇게 해? 엄마 사람들이 노망 났다고 그래. 10살 이상 어린 남자를 이제 뭐 하는 일이야? 그래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저 사람이 엄마 진짜 좋아서 같이 사는 것 같아? 야, 뭐? 야, 그럼 내가 네 엄마랑 왜 사는 건데? 그건 그쪽이 더 잘 알죠. 안 그래요? 야, 됐고. 야, 나도 이런 취급 받으면서 더 이상 못 살아. 아, 됐어. 엄마의 연하남을 반대하는 두 딸. 결국 그날의 갈등으로 연하남은 가출을 했습니다. 연하남이 가출한 지 3일 후 자매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보고 무척이나 놀라는 자매. 엄마와 연하남의 상태가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 엄마! 언니! 빨리 데리고 신고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날 밤, 가족들을 상대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김재수 씨라는 거죠? 네, 제가 집에 와보니까 약 먹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공호흡을 한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봤어요. 이 사람이 엄마 보고 저러고 있었다고요. 자매들이 기억하는 동거남의 모습은 엄마를 사지로 내몬 범죄자였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가출하셨다는데, 근데 그날 집에 왜 간 거죠? 그래,
누나, 아니 여기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돈 준다고.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동거남은 피해자가 보낸 문자를 증거로 내밀며 끝까지 자살임을 주장했는데요. 목사님, 저희 엄마 절대 자살할 분이 아니에요. 꼭 좀 밝혀주세요. 혼수 상태에 빠진 엄마를 두고 전혀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자매와 동거남. 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인 걸까요? 남편과 사별 후 홀로 두 자매를 키워오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약을 먹고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살 시도인지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저지른 범행인지에 대한 뜨거운 진실 공방이 시작됐는데, 엄마를 사지로 내몬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좀 얘기 좀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제작진은 두 딸을 만나봤습니다. 큰딸 유경 씨는 말조차 못할 정도로 큰 충격과 시름에 빠져 있었는데요. 엄마는 지금 자살로 결론 지은 상태인데요. 절대로 엄마는 자살한 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인간이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 2년 전 연하남 김진수를 만나 딸들의 반대를 무릅쓴 채 동거를 시작했다는 엄마 연희 씨. 그러던 중 두 자매는 우연히 엄마와 동거남 사이에 심상치 않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그 잘못잖아. 아, 그럼 이제 왜 우리 집으로 와? 아, 생사람 좀 잡지 마. 생사람아, 그럼 이게 왜 오냐고? 어? 말해봐. 지난번 그 X냐? 아직도 만나? 걔 그냥 진짜 아무 동생이라니까. 아, 내가 모를줄 알아? 왜? 처음에 누나가 있어서 손잡아주니 내가 내 자랑 봐서 질린 거야? 그럼 이거 누가 보낼 거냐고? 어?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어? 엄마, 이게 뭐야? 아, 이거 봐.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싸움의 원인은 다름 아닌 엄마 연희 씨 앞으로 배달된 협박 편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엄마, 경찰에 신고해. 무슨 경찰이야. 저 인간이 만나는 여자가 보냈겠지. 야, 내가 무슨 여자를 만나? 그러니까 엄마, 우리가 뭘 했어? 아, 어디 가? 아, 친구들 만나볼게. 친구 누구? 아, 내가 말한다. 나가. 그렇게 엄마와 연하의 동거남 사이에 다툼과 신경전이 잦아졌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문제는 엄마가 혼수 상태에 빠진 이후 더 의아한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가족들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동거남. 혼인신고 좀 하려고요. 아, 혼인신고서랑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그런데 신고를 한 날이 바로 엄마가 혼수상태 판정을 받은 그날이었다는 겁니다. 딸들이 동거남을 의심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거 보세요. 엄마 이름으로 차까지 샀어요. 혼수 상태에 빠진 연희 씨 명의로 차를 구입하고 원래 혼인신고까지 한 동거남. 과연 진실은 뭘까요? 우리는 동거남이 자동차를 구입한 매장을 직접 찾아 당시 정황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동거남이 자동차를 구입한 날에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동거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행한 여성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 보시
씨는 차양이 여성분한테 굉장히 인기도 많고 사모님한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기야 이거 어때? 좋다. 이걸로 할까? 그래. 계약하자. 네, 그럼 테이블 안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리죠? 최대한 빨리 받고 싶은데 일주일 안에 기다리겠습니다. 사모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조연이에요. 조연희. 어떻게 되시죠? 아, 조연이요. 조연자요. 사모님 실례지만 생년월일 이렇게 맞으신가요? 제가 동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놀랍게도 의문의 여성이 엄마 연희 씨를 사칭했다는 겁니다. 제작진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동거남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상황은 저도 뭐 이해가 됐는데 그렇다고 그 활동한 사람을 의심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혼인신고는 왜 하신 거예요? 혼인신고는 이미 아내하고 얘기가 다 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둘한테 손가락질을 하는데 우리 정말 사랑했거든요. 행복도 했고. 아, 이건 보세요. 이거 문자인데 제가 뭐 거짓말하겠어요? 우리 날짜 이런 것도 다 있는데. 그의 주장처럼 두 사람은 이미 혼인신고를 약속한 상황이었습니다. 뭐라 그러는데요 또? 그 혼인신고라도 좀 하면 아내가 좀 일찍 깨어날 것 같아서 서둘러 했어요. 그럼 자동차는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은행 거래도 안 되는 신용불량자예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어디서 돈 벌 때도 없고 우선 와이프 명의로 차를 좀 사서 그걸 팔아가지고요. 현금을 좀 갖고 있으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자동차 구입 당시 동거남과 함께한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그게 아는 동생한테 부탁을 좀 했어요. 아내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연희 씨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동거남 진수. 그는 지금의 상황을 무척이나 억울해했습니다. 동거남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아, 예. 안녕하세요. 저기 조연희 환자 그 병원비 계산돼 있는 게 있나요? 아, 조연희 환자요? 아니요, 조연희 환자 병원비 계산될 거 없는데요. 그런데 병원비를 계산했다는 동거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엄마 연희 씨의 사고를 둘러싼 진실 공방. 과연 엄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딸들의 주장처럼 자살로 위장된 철저한 계획 범행인 걸까요? 며칠 후 두 자매에게 갑작스레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연희 씨의 상태가 갑자기 위중해진 겁니다. 잠시 후 뒤늦게 연락을 받은 동거남도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하세요. 예? 진정기관. 갑작스레 악화된 엄마의 상태 때문에 자매까지 서로 다투며 큰 소란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조현희 씨 간 떨어져세요? 네. 같이 서로 좀 가주시죠. 조현희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놀랍게도 이들 중 범인이 있다는 겁니다. 대체 엄마를 죽이려 한 사람은 누구인 걸까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큰딸 홍유경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건 발생 넉 달 전 사업 문제로 큰딸 유경 씨가 엄마 연희 씨를 찾았습니다. 엄마, 나 이거 담보로 1억만 해주면 안 돼? 이게 얼마나 한다고 담보로 1억이나. 그리고 나도 어려워서 여기 곧 정리할 거야. 아니 그러면 5천만 원이라도 해주면 안 돼? 나 이번에 이거 못 막으면 나 지금까지 노력한 거 다 날라가. 미안하다 이경아, 도움이 못 돼서. 그리고 너도 욕심 버려. 네 사업운이 여기까지인가 보지. 엄마. 아, 어서 오세요. 거기 앉으세요. 믿었던 엄마가 부탁을 거절하자 크게 낙담했었다는 유경 씨. 그런데 얼마 후. 우연히 엄마의 카페에 들렀다가 언짢은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엄마가 동거남에게 목돈을 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건데요. 얼마 전 돈 부탁을 거절당했던 터라 유경 씨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석 달 전 큰딸 유경 씨는 또다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커피숍 네 앞으로 명의 이전했다. 유경이한테는 비밀이다. 이걸 왜 나한테 줘? 유경이가 자꾸 이걸 담보로 돈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팔았다고 할 거니까 넌 그냥 모른 척해. 언니가 알면 가만 안 있을 텐데. 됐어. 그건 나도 할 만큼 했어. 너도 알지만 내가 지친 엄마 쫓아냈을 걔가 얼마나 날 도박했냐. 아휴, 쬐끄만 게 도끼가지. 사실 유경 씨는 연희 씨가 낳은 친딸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유경 씨는 연희 씨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커졌고 결국 폐륜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범행을 계획한 후 협박 편지를 보내 동거남에 대한 의심을 키웠고 이것으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큰딸 유경 씨. 그리고 사건 당일 준비한 약물을 가지고 엄마 연희 씨를 찾아간 겁니다. 엄마 우리 술 한잔 할까? 그럴까? 오랜만에 우리 딸이랑 술 한잔 할까? 먹기 전에 엄마 손 좀 닦고 올게. 연희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준비했던 약물을 술잔에 닦고 엄마 연희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딸이 주는 술을 받아 마신 겁니다. 결국 엄마 연희 씨는 약기운에 정신을 잃게 되고 그때부터 큰딸의 치밀한 조작이 시작됐는데요. 자살 시도로 위장하기 위해 준비한 나머지 약들을 현장에 뿌리고
엄마의 휴대전화로 동그남에게 문자를 보내 그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덮으려 한 큰딸 유경 씨.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대체? 그게 너무 미웠습니다.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엄마랑 계속 살았을 거. 그러면 우리 엄마 그렇게 안 죽었어요? 그리고 말로는 맨날 저도 자기가 나을 핀들이라더니 결국 그렇지도 않았고.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후 유경 씨는 새엄마인 연희 씨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겪었던 외로움과 친모에 대한 죄책감은 늘 그녀를 괴롭혀 왔습니다. 결정적으로 동생에 대한 자격지심과 부러움이 그녀를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늪에 빠지게 한 겁니다. 잠시 후 동생 수경 씨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언니! 언니가 그런 거야? 언니가 어떻게 그래?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뭘 어떻게 했는데? 먹여주고 입혀준 거?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준 돈으로 한 거잖아. 언니! 가만히 안 하고 들으시죠!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동생 수경 씨. 그때 동거남 김진수 역시 사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네가 죽여놓고 나한테 뒤집어 쏘려고 했어? 아유 이거 왜? 저 여자 저렇게 돼서 당신도 재미 좀 봤잖아. 더? 언니 그만해. 알았어, 조용히 좀 하시고. 결국 두 사람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에게 입힌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엄마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때론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가족. 그 이름의 무게를 잘 견딜 수 있는 방법. 과연 뭘까요? 지방의 한 소도시.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는 중요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시하는 위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난데없이 벌어진 테러 상황. 대체 이 노인은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요? 노인은 현장에서 붙잡혀 곧장 인근 경찰서로 넘겨졌습니다. 영감님. 응. 대체 누구 지시 받고 이런 일 저지른 거예요? 참 답답하네, 저 경찰 양반. 나는 그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놈도 혼내주려고 내가 간 거예요. 누구요? 이장원! 아따, 그 국회의원 옆에 서 있는 그놈을 혼내주려고 내가 간 거예요, 거기. 노인의 테러 대상은 바로 지역의 유지로 알려진 이장원이라는 중견 사업가였습니다. 게다가 노인과는 오랜 지인 사이라는데요. 아이고, 아주 가지가지한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 부인분 되세요? 네. 근데 이제 이혼할랍니다. 뭐? 이혼? 아니, 내가 왜 여기 있는데? 아니, 이것도 내 탓이에요. 당연하지. 당신이 그 이장원 그놈만 놀아나지 않았으면 내가 왜 이 짓을 해? 그 소리 좀 그만해. 누가 누구하고 놀아나게 하는 거야? 다
당신 이거 병이야, 병. 네? 경찰 양반, 여기서도 이혼서를 쓸 수 있습니까? 뭐? 이혼? 아니, 지금 뭐 어디서 이혼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어? 당신이 이장엄마 안 만나면 된다고?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 아니, 그 싸움을 집에 가서 하시고요, 좀. 영감님. 예. 오늘은 뭐 다친 사람도 없고 해서 그쪽에서 뭐 그냥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냥 다행으로 아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 이런 짓 하지 마시고요. 예. 결국 그 일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랜 지인과 아내 사이를 의심해 테러까지 계획했던 한 노인.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상황. 노인은 왜 이 두 사람을 의심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야, 시끄러워. 빨리 가둬봐. 왜요? 언제야? 아, 시간이 다 진짜 아직 안 와? 너 누구랑 있어? 봐봐. 니네 언니잖아. 갈 테니까 빨리 끊어. 야, 그래도 니 영감은 신식이다, 야. 마누라한테 전화도 하고. 부럽다, 야. 동물을 하지도 말어. 내가 미쳤지. 다 늙어서 무슨 팔자를 못 치겠다고 체온을 다 바뀌었어. 뭔가 됐어야지 무슨 하는 거야. 됐어요. 멀쩡한 전화기 놔두고 이 복잡한 거 쓰는지 알아봤어야 됐어. 시도 때도 없이 감시하는데 미치겠다고. 알고 보니 노 부부는 재혼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지나친 감시로 아내의 불만이 상당했는데요. 아내의 소지품까지 뒤지며 아내를 의심해온 남편. 대체 남편은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어머, 아, 여보! 이 자식 정말 왜 이래?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아, 정말, 정말 못 살겠네. 응? 왜 이 땡이가 누구야? 이제 웨스턴이야 진짜. 아, 못살겠어. 그러니까 일찍 다니라고. 그렇게 노인은 사사건건 아내를 의심하며 감시했고 때문에 부부 사이 역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테러 소동 3일 전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내 숙자 씨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상황. 그런데 벼랑간 남편 상호 씨가 나타나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죽는 줄 알았다고! 어? 아니 뭐야 이거! 어? 어디서 있냐? 여보! 여보 진정해! 어머 사장님 어서만 건져와! 사장님! 어, 사장님? 참 그래. 웃기고 있네! 야 이 장원! 지금은 대못 진다더니! 여기 굴러치면 알고 있어? 나의 부인들이 소녀를 뭣도 바라느냐? 뭐라 바라느니? 야! 니가 내 마누라 다시 잡는다고! 어디서 나보고 바라느니래? 와이 까짓까! 깊은 앙금이 있는 듯한 두 사람. 대체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호 씨 부부는 한 주택의 셋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요. 어? 너 상호 아니냐? 너 혹시 장원이냐? 에이 그래. 야 상호 너 진짜 오랜만이다. 뭐 잘 있었어? 네가 이 집 주인이야? 에이 그럼.
아유, 저 안녕하세요. 저 상호 친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저 여기는 뭐 내 집이다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사시는 동안. 뭐 너도 마찬가지고. 그래, 고맙다. 상호 씨는 우연히 구한 셋방의 주인이 친구였다는 사실이 못내 껄끄러웠는데요. 그렇게 두 친구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당 한켠에서 장어가 구워지는 낯설은 풍경. 아침마다 장어를 굽냐? 야, 장어 남자한테 최고인 거 몰라? 야, 남자는 장어로 힘이야, 힘, 자식아. 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부딪혔던 두 사람. 야, 너도 한 점 할래? 야, 됐다, 됐어. 너희 같은 약골들이나 먹는 거지. 아이고, 나는 충분해. 어? 봐봐. 힘이 넘쳐서 주체를 못한다, 주체를 못해. 진짜. 싫으면 말든가? 그렇게 서서히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무리하게 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 날도 더우니까. 당신이나 무리하지 말아요. 잘 다녀와요.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남의 밭일을 도왔던 상호 씨의 아내. 그런 아내에게 상호 씨는 늘 미안한 마음이 앞섰는데요. 그러던 중 아내 희정 씨가 발목에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괜찮아요? 네? 아이고 참. 가만 좀 있어요. 더 움직이면 큰일 나요. 마침 주위에 있던 남편의 친구 이장원이 이를 보게 되고 결국 아내는 장원 씨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괜찮아요? 뭐야 지금? 아, 내가 다리를 다쳐서. 아, 야, 이거 많이 다치셨어. 저, 너, 아. 너 가만히 있어. 지금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저, 내가 잘 모시고 갈게. 거기 있어. 괜찮아? 아, 야, 너 좀 비켜 좀. 아이, 나 좀 조심하세요. 한 집에 같이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상호 씨의 마음은 영 불편합니다. 그러던 중 상호 씨 부부에게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집에 도둑이 든 겁니다. 이정 씨, 자, 그냥 들어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야, 상호도 그냥 들어가 인마. 연이어 아내를 구한 친구 장원. 상호 씨는 점점 그런 장원 씨의 존재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라면 언제 오는데? 한 3일쯤 걸려. 정확히 3일? 아, 왜? 나 없는 동안 어디 가시게? 아니, 가긴 어디다. 아니, 혼자 이렇게 무서워서 그러지. 갈게.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선 상호 씨. 그런데 몇 시간 뒤 출장을 갔어야 할 상호 씨가 집안을 몰래 엿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간의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이미 친구와 아내는 보통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거야, 지키. 장원씨, 괜찮아요? 어디 안 다쳤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왜 사람을 다짜부터 때리고 그래? 무식하긴. 뭐? 무식? 아! 그만해, 상호야. 나랑 희정씨 사이 인정해라. 뭐? 인정하라고? 여보, 나 장원씨 사랑해. 그러니까 나 좀 쟤를 포기해줘, 어? 결국 상호 씨는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됐고 친구인 장원과도 의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또다시 악연으로 만났습니다. 정말 오해야. 내 친구 정자 있잖아. 계약과 지랄 사장님인데 나도 투자 좀 해볼까 해서 만난 거야.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 남편이 오해했나 봐요. 아이고야, 주제에 재주는 있나 보다. 결혼을 두 번씩이나 하고. 에이야, 참, 그러는 너는 재주 좋다. 어? 전투도 뺏더니 이젠 두 번째 부인까지 뺏겠다고? 누가 누구를 뺏어? 어? 야, 지상호, 너 뭐? 피해 인식 있냐? 뭐? 어? 나는 그 말만 모르고 그런 거야. 내가 알았으면 설마 알았으면 그랬겠냐고. 이라 이거 참나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아, 참 그 저 희정인 네가 이렇게 다니는 거 알고 있는 거야? 희정? 그래. 아, 네 전부이. 야, 안 본 지 30년도 넘었다. 응? 야, 하여튼 앞으로 너랑 나랑 안 보는 게 좋겠다. 응? 야, 너 손해 볼까 무섭다. 야, 나와. 30년 전의 상처 때문일까요? 상호 씨는 친구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내를 뺏길까 두려운 마음에 테러까지 감행하며 친구에게 경고를 하려 하는 겁니다. 테러 소동이 벌어지고 얼마 후 환자복을 입은 상호 씨가 경찰서에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런데 잠시 후 상호 씨의 아내와 친구 이장원이 함께 연행돼 왔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어? 왜? 정신병원에 있어야 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놀랬지. 야, 이 자식아! 내 마누라를 같이 짜가지고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이놈들 콩밥 좀 먹여주세요. 예? 좀 진정 좀 하시고요. 이장원 씨, 그 한숙자 씨, 지상호 씨가 불법 강종 혐의로 고소했어요. 예? 불법 강종이요? 아내와 친구의 공모로 정신병원에 감금됐었다는 상호 씨의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 형사 양반, 여기 장호 씨는 아무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이 아주 괴롭혀서 제가 그런 거예요. 나 혼자 한 거라고요. 장원 씨?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지금? 뭐? 내가 혼자 한 걸 했다는데 왜 또 난리야? 저기, 내가 오죽하면은 정신병원에 신고했겠어요. 여기 장원 씨는 아무 죄 없으니까 풀어주세요. 웃기고 있네. 어? 내가 듣고 눈으로 다 봤다고. 아닙니다. 어? 남편 상호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며칠 전 홀로 귀가 중이던 상호 씨. 그런데 이장호 씨 되시죠? 아, 예, 내가 지 상호인데요. 아, 예, 저희랑 좀 같이 가시죠. 예? 아니, 왜 이래요? 내가 어디 가려? 아니, 와요 이거! 아니, 이거! 의문의 남자들이 상호 씨를 납치해 어디론가 끌고 갔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상호 씨가 끌려온 것은 한 정신병원. 그는 대체 왜 이곳에 오게 된 걸까요? 아니, 왜 날 여기 데리고 온 겁니까? 가족분이 선생님을 신고하셨어요. 네? 가족분 얘기 들어보니까 질투망상 장애가 심하시던데요. 질투망상? 그게 뭔데요? 쉽게 말해 의처증이죠. 왜? 의처증? 아니, 그럼 우리 집사람이 날 신고했다는 겁니까?
내 예편네를 정말, 아휴. 뭔가 일이 잘못됐음을 직감한 상호 씨. 결국 정신병원에 감금된 지 3일째 밤, 상호 씨는 몰래 병원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누군가를 찾아온 듯한 상호 씨. 이곳은 어딘 걸까요? 잠시 후, 한 대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친구 이장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남편 상호 씨의 의심대로 아내와 친구는 내연 관계가 맞았습니다. 그나저나 당신 머리가 정말 좋아. 어제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에이, 뭘. 왜 상호가 우울증 환자처럼 어? 괴롭혔다면서. 아, 그게 정신병자지 뭐야. 그 인간을 보니까 정말 살 것 같아. 한 10년. 아, 이번 10개월인가? 10년? 20년으로 하자고. 친구와 아내의 공모 사실을 알게 된 상호 씨. 내가 똑똑히 들었고 병원에 가서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발뜬할 생각 말아. 에이씨, 재수 없으라니까 별일이 다 있네. 에이씨, 자식이 언제 또 이래. 숙자 씨, 남편도 알게 됐는데 우리 다시 만나지 맙시다. 장원 씨, 이러지 말아요. 남편하고 갈라설게요. 갈라설 테니까 장원 씨 이러지 말아요. 자, 이 장원이 더러운 놈아. 어? 넌 나한테 무슨 억가 심정이냐? 어? 너 왜 계속 이러는데, 마? 그래, 너 말 잘했다. 내가 너한테 경고했던 말 기억 안 나냐? 에?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는 이장원. 상호 씨의 첫 번째 아내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친구의 아내를 두 번이나 빼앗은 이장원. 그 속사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두 사람의 오랜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장원과 상호. 하지만 두 사람의 형편은 전혀 달랐습니다. 장원아, 여기서 뭐하냐? 가서 소똥 치워야지. 어? 네 아버지 혼자 그거 다 치우다 늦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또 깨지고. 어, 그럼 어떡해. 아들이 빨리 가서 도와줘야지. 뭐야? 나? 이장원 내 집주인 겸 뭐 그럭저럭 그냥 일주는 그런 사람? 야, 지상호! 왜? 한 대 치겠다? 그러다 우리 아버지가 일 안 주면 어쩌려고. 니네 엄마, 니네 아버지 가난해서 도망간 거 아니야? 아, 뭐야, 지상호야. 그러게 주제를 알아야지. 존놈 아들 주제에 무슨 연애질이야, 이씨. 번번이 자신을 무시했던 친구 상호 탓에 늘 자존심이 상했던 이장원. 그러던 중 장원 씨는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버지마저 잃고 큰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뭐야? 어떻게 너희 둘이? 우리 만난 지 벌써 1년이나 됐는데 너 축하해 줄 거지? 아, 그나저나 장훈아, 아버지 잘 묻고 왔냐? 우리 아버지가 다 도와줬다고 하던데. 너 좀 봐라. 부친상을 당해 실의에 빠진 장원에게 상호가 건넨 것은 다름 아닌 차용증이었습니다. 또 니네 아버지가 그건 우리 아버지한테 지은 빚이다. 내가 특별히
우리 아버지한테 잘 얘기해놨으니까 이번 달까지 잘 갚아. 우리 아버지가 무슨 빚이 있었다는 거야? 아, 그건 죽은 니네 아버지한테 확인하고. 야, 니네 아버지를 어떻게 살아나 죽으나 자식들한테 배만 끼치냐? 뭐? 하여튼 빚 갚고 안 되면 이 집이라도 내놔. 뭐 빚장치 반도 못하겠지만 정도 있고 하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잘 얘기해놓을게. 이 닥쳐! 우리 아버지 누구한테 빚지고 그럴 사람 아니야! 뭐야,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질질이 주제, 이씨.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가자. 야, 지성호! 너 죽어봐! 내가 여태까지 받은 수모 다 갚아줄 테니까! 알겠냐? 그렇게 장원 씨는 어린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결국 얼마 후 상호의 음모로 집에서 쫓겨난 장원은 홀로 떠돌이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상호는 아버지의 잇단 사업 실패로 집안이 몰락한 후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 후 장원의 셋방으로 이사를 오게 됐고 그때부터 이장원의 복수가 시작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너 상호 아니냐? 어? 네가 이 집 주인이야? 어이, 그럼. 아, 저 안녕하세요. 저 상호 친구입니다. 아이고, 편안히 계세요. 정리 다 해. 가진 것 없는 상호에게 복수할 방법은 아내를 빼앗는 것뿐이란 사실을 알게 된 장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상호의 첫 번째 부인을 유혹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기정 씨, 자, 그냥 들어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들어가세요. 여기 제가 알아서 할게요. 결국 상호의 첫 번째 결혼을 깨뜨린 장원.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0년 후 상호가 재혼한 사실을 알게 되자 또다시 상호의 아내에게 접근해 두 번째 부인마저 빼앗은 겁니다. 그러게, 인생 한치 앞도 모른다더니. 응? 넌 네가 평생 잘 나갈 줄 알았지. 응? 뭐? 결국은 네가 일부러 그랬던 거야? 왜? 네가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잘나고요? 응? 참나. 야, 앞으로 네 마음 안에서 잘하고 살아라. 응? 그래! 단속 잘할게! 일단 한숙자 씨랑 이장호 씨는 몇 가지 조사할 게 남았습니다. 앉으세요. 결국 상호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던 한숙자와 이장호는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째 결혼 역시 이혼으로 끝을 낸 상호 씨. 평생 이어온 악연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옛말이 떠오르는데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들 합니다. 혹시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되진 않았는지 타인에 대한 성숙한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도망치듯 산을 오르는 한 남자. 그 뒤를 쫓는 건 바로 아내와 어머니입니다. 여보! 애비야! 봐! 낭떠러지로 미끄러지던 바로 그 순간. 안 돼! 안 돼! 안 되려고! 애비야! 여보!
아내는 남편의 자살을 막기 위해 뒤따라왔던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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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재밌는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애비로 나처럼 죽겠다는 거냐, 이놈아! 이놈아, 부려먹지 마라! 여보, 그깟 장사 좀 안 되면 어때? 빚은 천천히 갚으면 되고. 그렇다고 가족들을 놔두고 죽어? 내가 그깟 장사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나 죽어. 죽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죽긴 왜 죽어? 남편은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불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한 달 뒤 경희 씨의 남편 최호식 씨는 결국 자신의 예언대로 세상을 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찾아온 또 하나의 빚.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우리 아들 어디가? 낚시하는 중에 공유에 흘려간 것 같아. 이거 구하려고 물에. 이거 구하려고. 이게 뭐야? 어떻게 해도 몰라. 우리 아들 연달아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남겨진 시어머니와 며느리. 2년 뒤. 네가 고마워. 네가 아무리 남자에 미쳐 키웠더니 그래 자식까지 죽이고 그 돈으로 딴 놈의 애까지 낳고 살아.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세요. 도저히 이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놈이 깐미 우리 아들을 우리 도주로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도저히 어머니 도저 6개월 사이에 잇따라 일어난 두 남자의 죽음. 과연 이 가족의 비극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아버지와 아들이 운명을 달리한 지 2년째 되는 길입니다. 니들 좋아하는 식혜다. 그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아픔을 견뎌온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런데 아유 왜 그래. 잠깐만요.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낀 며느리 경희씨. 너 혼자 장사한다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어머니. 혹시 며느리 경희 씨의 건강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일까요? 다음 날 불안을 떨치지 못한 시어머니 순애 씨가 며느리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굳게 잠겨 있는 가게 문. 이런 시간에 가게인데 어디 간 거야? 전화조차 받지 않는 며느리. 시어머니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애미야, 집에 있니? 며느리는 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들과 손자에 이어 이번엔 며느리에게까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걸까요? 자정이 넘도록 며느리를 찾아 헤맸지만 소득이 없습니다. 경희 씨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애미야, 대체 어딜 간 거야? 너한테까지 뭔 일 생기면 난 못 산다. 낙심하고 있던 바로 그때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바로 며느리 경희씨였습니다. 운전석에 있는 누군가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는 며느리. 평소와 다른 화려한 차림새. 며느리는 대체 누구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예미야. 언니. 너 술 마셨냐?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 있어가지고 마셨어요. 친구? 친구 누구? 어떤 친구길래 이 시간까지 술을 마셔? 하루 엊그제 남편 제사 지낸 애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가지고, 연지 만나가지고요. 너 여기 내려준 사람 누구야? 오늘 보셨어요? 석연치 않은 며느리의 태도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가게에 있는 틈을 타 며느리의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살림도 넉넉치 않은 며느리가 어떻게 이런 사치품들을 갖게 된 걸까? 이게 다 엄청난가 이게? 어? 더욱 의심스러운 건 새로 산 듯한 남자의 옷들이었습니다. 아니, 지난 편이랑 자식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벌써? 더 이상 가족 중에 남자는 없는데 며느리는 왜 남자 옷을 구입한 것일까? 잠시 후 옷장 속에서 의문의 서류 하나를 발견한 시어머니. 시어머니를 이토록 경악하게 만든 그 서류는 대체 무엇일까? 시어머니는 곧바로 며느리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 이 사람의 못된. 정말 기가 막혀. 2년간 의지하며 살아온 며느리에게 폭언까지 퍼부으며 경찰서로 데려간 이유는 무엇일까? 어? 아니 저기요. 아, 왜들 그러세요? 좀 못된 거 신 거예요. 너 이 속 반대로 말 못해? 남편이랑 자식까지 어떻게 뻔뻔하게 하늘 아래 낙자를 들고 살아? 뭐라고요? 어머니 노망나셨어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굴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누굴 죽여요? 어머니 아범하고 인규가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2년 전 호식 씨가 자살 시도를 하던 날. 여보 안돼. 아, 갈 거면 같이 가. 당신 한참 못 죽어. 여보 장사 좀 안 되면 어때? 빚은 천천히 갚으면 되고. 그렇다고 가족들을 놔두고 죽어? 내가 장사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나 죽어. 죽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죽긴 왜 죽어? 나 간암이래. 간암? 성질에. 갑작스럽게 간암 선고를 받고 절망에 빠졌던 남편. 바로 수술 받아야 되는데 돈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날 살아 있어봐야 병원비만 들어간다고. 여보, 간암도 치료받으면 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비 구할 테니까. 여보 그냥 진정해. 어 여보.
가까스로 남편의 마음을 돌린 아내 경희 씨. 그 후 남편은 공기 좋은 곳에서 아내의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병세가 악화된 남편은 결국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아버지의 친구와 낚시를 하러 갔다는 아들 최인규 씨. 하지만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진정 좀 하세요. 낚시하다가 종류에 끌려간 것 같아요. 내가 구하러 왔으니 팔려는 신세에 가서 신발 받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몰라. 우리 아들 어떡해. 병과 사고로 죽은 두 사람.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원망하는 걸까요? 그래도 나 혼자 장사에 가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어머니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발버둥 쳐? 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집에서 발견한 서류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고도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이 나오나 보자고. 그것은 바로 죽은 아들과 손자의 생명보험 서류. 두 사람의 사망보험금으로 총 8억이 며느리 박경희 씨에게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네? 수술만 하면 산다 그랬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죽습니까? 예? 얘가 뭔 짓을 한 게 틀림없다고요. 시어머니는 무슨 근거로 이런 추측을 하는 것일까요? 최호식 씨 사망 당시 뒤늦게 소식을 들은 어머니 순애 씨는 아들의 인종은 물론 시신조차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하필 지방에 가 있었는데 근데 도착해 보니까 이미 화장을 다 해놓은 때더라고요. 네가 그랬지. 네가 원래 보살핌으로 죽인 거지, 그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면 그 말은 보험금이다 어디 갔어? 뭐? 제가요, 어머니 속상해하실까봐 끝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어머니는 아범이 지금 빚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저까지 어떻게 되는 걸 봐야지 속 시원하시겠어요? 상반된 고부간의 주장.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시어머니의 의혹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경찰. 저기 며느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그 아드님이랑 손자분이 든 보험은 본인들이 직접 가입한 거고 보험료도 본인들 통장에서 다 빠져나갔고요. 이거 며느님이 몰래 따로 가입한 게 아닌데요? 예상과 달리 며느리의 혐의점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 지나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야, 미안하다.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어요? 저 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어머니 걱정하지 않아요. 애미야. 다음 날 미안한 마음에 며느리를 다시 찾아온 시어머니 순애 씨. 그런데
며느리 경희 씨가 한창 영업을 해야 할 시간에 또다시 가게 문을 잠그고 외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의호. 며느리가 간 곳은 꽤 멀리 떨어진 동네의 한 카페였습니다. 잠시 후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한 시어머니. 며느리 경희 씨와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남자. 그는 바로 죽은 남편의 절친한 고향 친구이자 손자가 급류사고로 실종될 당시 함께 낚시를 갔던 고민수 씨였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두 사람을 계속 미행하는 시어머니. 이들이 들어간 곳은 뜻밖에도 한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오는 며느리와 고민수 씨. 두 사람 사이엔 어린 딸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고래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늦둥이가 그렇게 이쁘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어? 두 사람의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아, 시원하다. 벚꽃새끼 보험사에 왜 갔다 왔어? 혹시 걸린 거 아니지? 아, 아니야. 나도 심장이 철렁했는데 아무 다녔어. 괜찮아. 허기야, 뭐 인규 아버지랑 인규랑 그렇게 철저하게 깜짝같이 속였는데 뭐 누가 알겠어. 참, 어머니도 아직 모르시지? 절대 몰라. 노인네가 얼마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지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다니까. 노인네라고. 의심은 많아가지고. 보험금을 노린 두 사람이 순애 씨의 아들과 손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그 내연남을 향해 한참 동안 울분을 토해내던 시어머니.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대체 순애 씨는 무엇을 보고 이토록 놀란 걸까요? 불륜에 빠져 남편과 자식까지 죽게 만든 며느리를 벌하려는 시어머니. 그런데 뭔가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순애 씨 앞에 나타난 두 사람은 바로 아들과 손자였습니다. 분명히 2년 전 사망해 제사까지 지내준 두 사람. 엄마, 할머니. 어머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과 손자가 대체 어떻게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일까요? 사업 실패로 빚을 진 데다 가남 선고까지 받은 최호식 씨. 그는 치료비조차 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자살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나 가남이야. 가남?
남편을 살리고 싶었던 아내가 떠올린 기막힌 생각. 우리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사망보험금 받자고. 사망보험금? 그래. 당신 죽은 다음에 받으면 뭐해. 당신 죽었다고 치고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당신 치료비 쓰고 그리고 우리 가게 빚진 거 갚고 2억씩이나 돼. 아유,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큰 건 모르겠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좋은 척하지? 부부는 허위 사망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했습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에게도 거짓말을 한 부부. 사망보험금으로 무사히 수술을 받은 최호식 씨. 하지만 욕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아들을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친구까지 끌어들여 완전 범죄를 꿈꾼 최호 씨, 박경희 부부. 남편의 친구와 아들은 일부러 비 오는 날을 골라 낚시를 갔고 아들 인규 씨가 불운한 물에 휩쓸려 실종된 것처럼 현장을 위장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 여기 다리 밑인데요. 네. 아,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서류상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죽었다 되살아난 부자는 범행을 공모한 이들과 함께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아들과 손자를 끔찍히 사랑한 어머니 덕에 탄로나버린 황당한 보험 사기. 형사님, 용서해 주세요. 예?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빌게요. 네? 저기 우리 아들 이렇게 나쁜 애가 아닙니다. 효자예요. 예? 결국 이들은 온 가족이 범죄자가 되는 또 다른 비극을 맞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연 4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벼랑 끝에 몰려 보험사기를 계획하지만 일단 손쉽게 거액을 손에 넣는 데 성공하면 한 번으로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다 결국엔 덜미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결국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드라마 사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